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2D 스케치 기본 도형들과 그 다음에 구속 조건, 그리고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제 인벤트 강좌 초반에는 여러분, 제가 재단축키를 전혀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전 단축키 강좌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처음부터 제 인벤트 단축키를 사용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단축키를 사용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능들의 아이콘이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또 모르시고 헷갈리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의 초반에는 여러분 이제 원래 인벤트 이제 저 아이콘들과 위치가 다 어디 있는지 전부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 인벤트 툴바랑 저 아이콘에 익숙해질 때쯤 제가 제 단축키를 사용해서 여러분 빨리빨리 그립니다. 그리고 초반은 제가 기초부터 하기 때문에 부품을 그리는 시간이 조금 길 겁니다. 하지만 예제 3번 정도 넘어가면 여러분 제가 제 단축키를 사용해서 여러분 빨리빨리 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쯤은 이 인벤트 인터페이스와 저 아이콘에 이미 익숙해지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는 뭐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그렇게 일일이 전부 다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여러분 맨 처음에 템플리파이라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IPT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단위가 밀리미터죠.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 밀리미터로 된 걸로 스케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폴드에 있는 걸 선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치로 나오죠. 인치로 설계를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이 파일에서 1로 설계를 하면 1이 여러분 1mm가 아니라 2.54mm가 됩니다. 보통 1인치에 여러분 2.54mm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템플릿 폴드 안에 있는 거 이제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 걸 써도 되지만, 요 세 번째에 보시면 매트릭이라고 있습니다. 매트릭에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밀리미터라 여기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밀리미터 파일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누르셔가지고 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평면이 잡힐 겁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는 건 여러분 저희들이 옵션 설정을 할 때 여기 부품 탭에 보시면 여러분 새 부품 작성이 스케치라 나와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Y 평면에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새 부품을 이렇게 작성 시 바로 스케치가 잡히는 겁니다. 나는 혹시나 저렇게 사용을 안 할 거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파일을 여시면 여러분 평면이 안 잡힐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점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치를 하고 싶은 평면에다가 잡으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XY 평면을 시작할 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XY 평면에서 제가 스케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위쪽에 보시면 이런 저 스케치 탭에 2D 기본 도형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본 도형들이 있는지 한 개 한 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밑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와요. 우선 선, 선은 말 그대로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선 아이콘을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직선이 그려집니다. 근데 인벤트선 쪽은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선을 찍죠. 선을 찍고 그 다음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 여기서 또 다른 점을 찍었는데 여기서 꾹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탄젠트 접선이 들어간 선이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점을 찍고 다시 여기서 꾹 누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갈래 아래쪽으로 갈래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 한마디로 반지름이 들어간 선을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N 선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다 그럼 되돌리기가 뭐다 똑같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되돌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 이건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 곡선이 그려져요. 그 다음 여기 보시는 체크 있죠. 이걸 누르시면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모형을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플라인 보안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곡선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면 꼭지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 꼭지점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신 다음에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수정이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원을 여러분 클릭해 보신 다음에 중심 찍고 그 다음 점 두 점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원이 그려집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접선은 여러분 이제 세 점을 찍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다각형이 있다 그러면 접판을 오늘 클릭하신 다음에 세 점을 찍으시면 돼요. 왜냐면 세 점만 찍으면 이제 원이 그려지거든요. 내가 만약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원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이 선 찍고 이 선 찍고 이 선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원이 그려지는 접판은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있는 말 그대로 타원입니다. 일립스도 그대로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타원이 그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맨 처음에 보시면 이제 세점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오토캐드의 아크3P랑 똑같아요. 1 찍고 2 찍고 3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세점을 찍으면 그려지는 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접선호는 말 그대로 이제 접선에다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끊어진 이제 호가 있죠. 끊어진 호를 그냥 아무 때나 클릭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호가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다 여러분들이 콕 찍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호를 연결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심점으로 말 그대로 중심점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맨 처음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중심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찍고 세 번째 점을 찍으시면 이런 식으로 중심에서 시작되는 호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사각형의 종류를 보시면 아주 많죠. 맨 처음에는 두 점 직사각형, 이거는 말 그대로 첫 점 찍고 두 점 찍으면 바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그려지고, 두 번째는 세 점 직사각형,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 점 찍고 두 점 찍고 세 점 찍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선이 되어 있는 이제 요런 이제 사각형 그릴 때 한 번씩 쓸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두 점 중심 직사각형, 이건 말 그대로 첫 번째 점이 중심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점 중심 사각형, 이건 여러분 맨 처음 첫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찍고 이런 식으로 또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건 슬롯입니다. 이 슬롯이 여러분 이제 인벤트 옛날 버전은 없다가 인벤트 2014 버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우선은 두 점 대 중심 슬롯, 이 슬롯은 첫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그 다음 점 찍고 원, 투, 쓰리 하면 그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슬롯, 이건 말 그대로 원 찍고 투 찍고가 전체 길이에요. 그 다음에 폭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심점 슬롯,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첫 점이 찍는 데가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점 찍고 그 다음 점 찍으면 이런 식으로 또 슬롯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제 세 점 호 슬롯, 이건 말 그대로 호예요. 원 찍고 투 찍고 쓰리 찍고 그 다음에 슬롯에 대한 폭을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던 세 점 호 있죠, 그거랑 똑같은데 호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롯이 그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중심점 호 슬롯, 맨 처음에 중심점 찍고 원 찍고 뭐 투 찍고 그 다음 폭 정하고 이런 식으로 슬롯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벤트 옛날 버전 이 슬롯이 없어가지고 정말 불편했었는데, 이제 신버전은 이게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슬롯은 보통 어떨 때 사용하냐, 이런 축에 키움이 있죠. 키움이 들어가는 구멍을 아주 또 손쉽게 그릴 수 있는 기능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롯 기능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폴리곤입니다. 폴리곤은 이제 다각형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내접을 할 건지 뭐 외접을 할 건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몇 각형이냐, 내가 5를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오각형에 대한 다각형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각형을 그리고 나서 좀 삐뚤어진 거 있죠. 이런 것들은 구속 조건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고 구속 조건을 줘버리면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수정 탭이 있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동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인벤트는 다 선택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잡고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하면 되지 이동은 왜 필요해요?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직사각형을 내가 여기 딱 붙일 거다 이렇게 갖다 대봤자 스냅이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붙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동을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정하시고 이렇게 여기 콕 찍으면 이렇게 딱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 기능입니다. 선택을 하시고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정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좀 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카피죠. 어떻게 돼? 자, 그 다음 회전 기능입니다. 회전도 선택하신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점을 정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돌릴 때 물어보자,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구속 조건을 해제하고 넣을 거냐? 왜냐면 사각형 그릴 때부터 수직이랑 수평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회전을 하려면 수직이랑 수평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해제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각도를 정확하게 뭐 45도 하면 45도 정확히 돌아가고 그 다음에 복사를 선택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저기 카피가 되면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전 기능도 어떻게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중심점을 어디 잡느냐 좀 달라요. 왜냐면 내가 중심점을 중앙에 찍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중앙에서부터 회전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중심점을 이제 여기 찍었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쪽에 있는 게 여러분 자르기입니다. 자르기는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든 트림이랑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영장은 이제 어떻게든 익스텐드랑 똑같아요. 그냥 선택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분할 기능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잡아보시면 이게 선이 한 개로 되어 있죠. 그 지우면 이게 전체가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분할을 해주시면 이게 전부 다 토막이 나버려. 그래서 잡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만 잡히고 여기에만 잡히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브레이크 기능과 동일한 기능이 분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축적입니다. 축적은 선택하시고 기준점 정하시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늘릴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실감 여기 내려보면 정확하게 뭐 3이면 3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적용해 주시면 정확하게 3배가 커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간격 띄우기 기능은 여러분 이제 오토캐드 옵셋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바로바로 간격 띄우기 한번 옵셋이 적용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패턴에는 직사각형이랑 원형 패턴, 미러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직사각형이랑 원형은 2D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3D에서는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 해볼게요. 우선 직사각형 아이콘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사나 객체를 선택하시고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쪽을 찍으면 여러분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찍으면 아래로 갑니다. 우선 제가 찍어볼게요. 찍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가죠. 근데 이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반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수평선을 찍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 왼쪽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개를 할 거냐, 뭐 다섯 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미리를 띄울 거냐, 내가 뭐 20미리를 띄우겠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직사각형 패턴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형은 어떻게 해서 말 그대로 어레이랑 똑같아요. 원형 어레이예요. 선택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중심점 뭐 이게 찍었다. 그 다음에 몇 개를 돌릴 거냐 그 말입니다. 다섯 개를 하겠다. 그럼 다섯 개가 돌아가고 이제 몇 도를 돌릴 거냐, 내가 180도를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180도만 돌아가겠죠. 당연히 오토캐드랑 인벤터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각도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18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180도가 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원형 어레이가 생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러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오토캐드랑 똑같아요. 선택하시고 이제 미러선 이거다. 선택하시고 어떻게? 적용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미러가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다 선택했다. 그 다음 미러선을 아래쪽에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 적용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미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선택하고 미러를 해버리는 경우에 이제 오토캐드랑 저 중간에 선이 두 개 겹치죠. 근데 인벤터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선이 겹쳐서 3D로 할 때 전혀 에러가 안 나고 저런 식으로 돼도 여러분 이게 한 개로 돼요. 제가 지워볼까요? 한 개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토캐드처럼 선이 겹치거나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구속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속 조건은 저 위에 보시는 툴바에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구속 조건은 여러분이 일치 구속 조건입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일치는 말 그대로 이제 두 점을 붙이거나 일치를 시킬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물체를 그리다가 이제 모르고 완성을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다. 그럴 때는 일치 구속 조건 누르신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지금 그냥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만약에 이동을 할 때는 그럴 때도 이 점과 이 점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붙어버리죠. 만약에 이 점과 이 점을 찍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 구속 조건은 두 개의 점을 한 개로 일치시키는 구속 조건이에요. 아주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 조건은 이제 동일선상 구속 조건이에요. 이 구속 조건들 여러분 아주 많이 쓰는 구속 조건 중 한 개인데 우선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콘을 누르시고 내가 만약에 이 선과 이 선을 동일선상에 놓고 싶다. 그럴 때는 이 선과 이 선을 지금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놔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동을 한다. 그럼 얘네들이 두 개 다 구속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맨 밑에 면과 똑같이 맨 밑에 면을 잡았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 또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선과 이 선을 찍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 또 이런 식으로 구속 조건이 걸리죠. 그리고 이 구속 조건이라면 여러 번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밑에 면과 밑에 선을 잡았다. 이러면 같이 되죠. 내가 만약에 또 이 선과 이 선을 잡았다. 그럼 이렇게 구속 조건이 두 번 걸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조건 여러분 이제 여러 번은 쓸 수가 있지만 중복되게는 사용을 못해요. 걸려있는데 다시 얘랑 얘랑 찍으면 구속 조건은 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구속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어떤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럴 때는 또 단축키가 있죠. 뭐냐면 F8번입니다. F8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현재 들어가 있는 구속 조건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속 조건을 끄는 단축키는 F9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8번 키고 F9번 키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 이렇게 동일선 구속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난 저거 구속 조건을 해지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F8번을 키신 다음에 이걸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 조건은 중심 구속 조건입니다. 이거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이 따로 돼 있죠. 근데 이걸 선택하시고 이 원과 이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같은 중심의 구속 조건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 조건이 걸려버리면 얘를 움직이거나 얘를 움직이나 하도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무조건 같은 중심에서만 이런 식으로 크기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평행 구속 조건이에요. 이 구속 조건이라면 두 선이 평행이 아닐 때 이제 두 선을 평행으로 만들어버리는 구속 조건입니다. 아이콘을 누르시고 만약에 이렇게 둘 다 평행선상이 아니다. 그럴 때는 이 선과 이 선을 찍으면 이렇게 같은 평행선상을 바뀌어버리죠. 만약에 또
밑에 거랑 이거랑 찍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둘 다 선이 평행선상에 놓이게 되는 구속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속 조건은 직각 구속 조건입니다.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두 선이 직각이 아닐 때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만약에 내가 이 선과 이 선을 찍었다. 그러면 바로 저 두 선이 이렇게 직각으로 돼버립니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얘랑 얘랑 찍었다. 그럼 이렇게 빨딱 쓰죠? 만약에 얘랑 얘랑 찍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빨딱 서면서 직각으로 되는 구속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수평 구속 조건이랑 이제 옆에 보시는 수직 구속 조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선이 수평이 아닐 때 찍으면 그 선이 바로 수평으로 되고, 옆에 있는 수직 구속 조건은 말 그대로 선이 수직이 아닐 때 선택하시면 바로 수직이 돼요. 만약에 아이콘을 선택하시고 얘를 찍었다.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수평이 되죠. 그리고 수직을 선택하고 선을 찍었다. 그럼 바로 이런 식으로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 구속 조건은 선택하신 다음에 누르셔도 적용이 돼요. 만약에 얘를 선택하고 얘를 눌렀다. 이렇게도 구속 조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접성 구속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돼서 탄젠트 있죠. 그거랑 동일해요. 만약에 선택하고 만약에 이 원과 이 선을 찍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접선에 선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럼 선끼리만 되는 게 아니라 원과 원을 찍으면 이제 원과 원의 접선에 이렇게 구속 조건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원이 한 개 더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얘를 찍고 얘를 찍으면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또 얘를 찍고 얘를 찍으면 이런 식으로 접점끼리 만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을 그릴 때라면 얘는 만약 접점이 아니죠. 그럴 때는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얘랑 얘랑 찍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 접점으로 구속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동일 구속 조건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크기가 서로 다른 객체들이 있죠. 그러면 동일 구속 조건 선택하신 다음에 E1과 E1을 찍으면 크기가 같이 동일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이 많을 시에는 이제 얘를 찍고 얘를 찍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찍고 얘를 찍고 얘를 찍고 얘를 찍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동일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되면 이런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나중에 치수를 이렇게 넣었죠. 치수를 넣은 다음에 치수를 수정하면 얘네들이 한 번에 다 같이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형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에는 여기 보시면 구성선이랑 밑에 중심선이 있어요. 보통 이 두 개만 쓰는데 이 객체의 중간에 이런 식으로 선이 있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3D를 봐서 돌출을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이 잡힙니다. 왜냐면 중간에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잡히죠. 근데 난 이걸 한 번에 돌출하고 싶다. 그럴 경우도 있거든요. 이 중간에 이제 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구성선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돌출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구성선은 그 기준만 잡아줄 뿐이지 프로파일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지 원상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만약에 이 중간을 선택한 다음에 내가 중심선을 바꿨다. 그러면 이 선은 여러분 똑같이 프로파일에는 이런 식으로 잡히죠. 잡히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치수를 넣을 때 치수가 지름으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치수가 바로 지름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중심선이 아니고 다른 선이다. 그럴 때는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일반 치수로 나오죠. 나중에 회전을 배우시면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객체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인벤트 2D 기본 도형들과 2D 명령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